4.16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공연이 경기도 안산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가수 조성모 씨가 유가족과 떠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편지를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리허설 현장을 한선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단원고 명예 3학년 고 이다운 군이 작사한 노래 사랑하는 그대가 가수 조성모 씨와 경기도립국악단의 선율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 가사가 아련하고도 감미로운 우리 가락을 만나 또 다른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만든 내 노래 불러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준비한 추모 공연 약속의 리허설 현장. 떠나간 이들을 애도하고 남은 유가족을 보듬어주기 위해 경기도립국악단과 어린이 합창단 등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금은 빚을, 마음의 빚을 갚는 것 같아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공연은 연극과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으로 꾸며지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추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좀더 다짐하는, 그래서 약속이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세월호 5주기 추모 공연 약속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안산 예술의 전당과 화랑유원지 등에서 진행됩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5년. 시간은 흘렀어도 별이 된 희생자들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